자, 13장 내용을 한번 잠시 리뷰를 해볼게요. 두 개의 결합 코일이 떨어져 있는 마주 보고 있다고 보고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 13장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L1, L2 점 찍고 둘 사이에 M. 이쪽을 V1, 이쪽을 I1, 이쪽을 I2, 이쪽을 V2라고 합시다. 얘를 일단 페이지 회로로 바꿔 줄게요. 자, 페이지 회로로 바꾸면 점점 J 오메가 L1, J 오메가 L2, J 오메가 M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페이저 V1, 페이저 전류 I1, 페이저 전압 V2, I2. 자, 둘다 점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식 한번 적어보면 전부 M, I2. V2는 J 오메가 M, I1 더하기 J 오메가 L2, I2 이렇게 되죠. 자, 요까지가 13장 내용입니다. 리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9장으로 옵니다. 이걸 행렬 형태로 바꿔. 행렬 형태로 바꾸니까 V1, V2 equal J 오메가 L1, J 오메가 M, J 오메가 M, J 오메가 L2, I1, I2. 자, 이거 결과 검토 안 해봅시다. 이거 보는 순간에 이게 뭐죠? 답은? 바로 G 파라메타죠. 투포트 V열로예요. 또 뭐야? 대칭 행렬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와 같이 주어졌는 거를 이제 합성해 봅시다. 자, 이제 합성을 해 봅시다. 합성한다는 건 바로 투포트 부회로의 등가 회로로 임피던스 세 개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J 오메가 M이고 여기에 Z 원론 빼기 Z 원투니까 이래 되죠. J 오메가 L2 빼기 M. 이건 이제 페이지 회로거든 이게. 이걸 다시 T 도메인으로 바꿔. 바꾸면 이게 M이고 이게 L1 빼기 M이고 이게 L2 빼기 M이야. 자, 지금까지 뭐 했는 거냐 하면은 원회로하고 이회로가 등가라는 거지. 그 원회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겼는 거야. 점점 L1, L2, M.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회로가 등가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합 코일이 있잖아요. 오른쪽 끝이. 이거를 왼쪽과 같이 결합 안된세 개의 코일을 하고 로 등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하고 이게 서로 등가라는 거야. 자, 이거를 13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있어. 이참 저자가 뭐한게 19장도 안 하고 이거를 13장에 내놨다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합성은 이제, 뭐, 이런 요령으로 다 하면 되는데, G 파라메터하고 H 파라메터 있죠. Y 파라메터 하나만 해봅시다. 뭐, 전부 둘다 I1, I2가 종속이니까, 이거는 뭐고, 둘다 병렬이죠.
그럼 그림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건 아니고. 실수. 이렇게 병렬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자, 앞에는 요게 y1non v1이고, 요게 y12 v2고, 그 다음에 독립은 v1이고, 종속은 i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또 아까 h 파라미터 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참조해가 하면 됩니다. 이게 저항은 y 원론분의 1옴이고, 요거는 종속 전류월인데 y 12 v2. 이거는 y 21 v1. 얘는 y 22분의 1입니다. 이 합성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아까 했지만은 이 텍스트나 다른 어떤 전자회로 교재에서는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왼쪽도 맞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종속 전류원, 종속 전류원, 저항이죠. 얘를 꼭 그냥 y1론, 얘를 y2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옴의 단위고, 얘는 단위가 모호다는 거지.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니고, 둘다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정. 이것도 맞아. 맞는데, 만약에 대칭 행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역회로면, 종속 전원이 없는 부회로 같은 경우는 저항 세 개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요게 y, 마이너스 y12. 요게 y11 더하기 y12. 요게 y22 더하기 y12. 자,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스스로 해가 요까지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요. 앞에서 풀었어요. 예제 19의 3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19의 3을. 이게 2옴, 4옴, 8옴. 자, 얘는 뭐하고 똑같았냐 하면, 뭐 값만 다르게 표현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2분의 1 모호, 4분의 1 모호, 8분의 1 모호.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이게, 아까 합성해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y12고, 이게 y11 더하기 y12, y22 더하기 y12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주어졌는 회로에 대해서, y11은 뭐 하면 되죠? 요거하고 요것도 하면 y12가 날아가지. 그래서 답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y12하고 y21은 같은데 얼마냐 하면, 요거, 그러니까 부호가 뒤집어 주면 되고, y22는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되죠.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입니다. 이게 쇼컷에 대한 설명입니다.